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끄러. 안녕하세요. 시끄러. 알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셨어요, 대표님? 나 밑에서 작업을 넣었어. 작업을 하셨다고요? 인테리어 작업 해야 돼. 아~ 내가 직접 짜줘야 돼가지고. 응? 대표님이 하세요? 아, 이제 디테일한 거는 내가 잡아줘야 돼가지고. 아~ 계속 소통하면서. 아, 진짜. 아니. 네. 테이블 제작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 광우상사, 막 세아클럽 이런 테이블 있지.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하는 큰 거. LED 테이블. 그러니까 LED는 안 돼 있고 테이블. 네. 그 테이블들도 사람 진짜 많이 들어가면 12명, 14명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 생각해봐. 다 모이면 20명이잖아. 맞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20명이 전체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제작하는 게 맞아? 아니면 한 10명만 먹을 수 있는 거 제작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앉아서 먹든 바닥에서 먹든 그게 유도리 있게 가는 게 맞아? 아, 이게 20명 다 앉을 테이블을 만들려니까 테이블이 거의 괴물 테이블이 돼버려.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죠. 20명 들어간 테이블이 있나요? 있기는? 만들면 있지. 그러니까 테이블은 필요해.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건 저기 새로운 스튜디오 못 가져가거든? 네. 맞잖아. 왜냐면 네. 기존에 우리 콘텐츠 하거나 이럴 때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2구는 바닥에서 먹으라고? 아, 그게 맞다. 그게 정부에다. 2구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닥에서 그냥 우리 별이랑 같이 밥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네. 테이블을 3개를 만들어서 바퀴 달린 테이블 있지 않고 그 약간 트랜스포머 테이블로 갈 거야. 예를 들어서 평소에 그냥 콘텐츠 할 때는 테이블 1만 쓰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10명 왔다 그러면 테이블 2 붙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더 많이 왔다 그러면 테이블 3 붙여서 그때그때마다 약간 그러니까 일자도 됐다가 디귿자도 됐다가 뭔지 알지? 근데 그건 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건 투자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거를 2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테이블로 갈 거면 이게 거의 막 그 옛날 천지창조 알아? 그 예수님이 그 만찬 하던 거? 일자로 쫙 이렇게 하긴 하다. 근데 너무 그 장소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치. 네. 그건데. 그래서 아직 결정 못 하신 거예요? 이제 내일 결정해야 돼. 내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공사 들어가기로 했고요. 견적 받았고 테이블은 따로 내가 주문 제작하는 거여가지고. 그럼 순조롭게 저희 뭐 이번 달 말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빨리 하면 들어가죠. 근데 맞다 여러분들 말이 맞다 지금이야 20명이 맞는데 이게 뭐 맨날 첫날 20명이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쵸. 20명이 다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만드는 거 좀 애반 것 같다 최대한 12명 지금 그러니까 광우상사 세아클럽 정도 됐던 그 테이블을 만들고 사람이 더 많으면은 유기롭게 앞에 따로 테이블을 깔든 간이 접이식을 깔든 그렇게 가야지 20명 다 편안하게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그거는 맞아요. 힘들어요. 아니면 이원생 중계 이런 거 뭐라고요? 평상을 만들라고요? 평상? 좋다. 돗자리 깔고 근데 평상에도 20명 못 앉아. 왜냐면 평상에도 방송각으로 보면 방송이 나와야 되니까 뭔지 알지? 네. 너가 나랑 있으면 이렇게 등지고 있다니까? 원래 밥 먹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쵸. 근데 카메라 봐야 돼. 이러니까 의미가 없어. 맞아. 그래가지고 주문 제작 들어가고 여러분들 딱 그렇게 슬리퍼에 안 신었어. 아. 나중에 발바닥 까매져. 그렇게 3단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3개를 만들어서 3개가 나중에 다 이렇게 큐브처럼 뭔지 알지? 3개가 다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일자로 펴질 수도 있고 디귿자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테이블 앞에 이름은 그걸로 하려고. 뭐야? 더 초이스 패밀리 최간애를 영어로 하면 트레이스 패밀리? 초이스 패밸리? 트레이스 패밀리인데 초이스 패밀리 CF지 CF 그쵸 좋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희 빚진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들 엄청 다 연락 돌렸거든요 그니까 BJ 친구들 나도 빨리 하고 싶다 마피아 이름 같아 그니까 약간 최간애를 영어로 하니까 초이 패밀리더라고 맞죠. 더 초이 패밀리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피아 이런 것 같기도 해. 됐어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뭐
뭐 밀폐 유납 해주는 거야? 네, 밀폐 유납해. 근데 여러분들 존나 볼 때리는 게 뭔지 알아? 왜요? 애들이 요리할 때마다 이런 걸 해와. 이거를 안 가져가, 씨부랄 것들이. 어? 아니, 없는 줄 알고. 나 그 우리 집에 여러분들 무슨, 나 뭐 백종원이야, 내가? 아니, 아니 진짜 세상 무슨 소스가 다 있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와, 엄마 진짜 아니 무슨 진짜 올 때마다 이걸 해오니까 뭐 이번에는 또 아주 미치.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이거 열면 여기 존나 많아. 진짜요? 여기 아이고 어디 있노? 뭐 줄 데 없어서 어때 존나 놓는데. 아 놔. 응? 아 놔. 저 립스가 저번에 저 미역 두고 가가지고 미역도 있네. 없는 줄 알고 다 샀는데. 그래, 갖고 있으면 좋지. 나중에 써먹으면 되지. 맞아. 기다려주세요. 식사하셨어요? 안 했지. 너가 밥 해준다고 해가지고. 진짜요? 대박.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너 텔레콤 뭐 쓰냐? 통신사. 저 SK요. 만들고 있어? 방송품은 LG대. 근데 이거 무슨 좌우 관절을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보기에 존나 불편하네. 이게 더 불편하네. 아, 카메라를 뒤집어 놨구나. 원래 이거 와 이렇게 해놨노? 이게 정배제. 이 카메라 완전 다를 줄 모르는. 이렇게. 코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들. 역시 병원을 가야 돼. 풍이는 2층에 올려놨어. 조용히 방송하라고. 보래. 힘의 변화를 보래. 보래. 올라왔다. 올라왔지? 자,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단백질 보충하러 갑시다. 인생 진짜. 죄송한데요. 어? 번호 어디 있어요? 번호 없어. 인덕션 써야 돼. 거짓말. 왜? 거짓말이야. 왜? 진짜요? 응. 아, 나 이미 다 만들었는데. 여기에 향은 냄비에. 어? 번호 있었. 잠깐만. 오 마이 갓. 어? 번호가. 옆집에서 끌어올까요? 아니. 있었던 거. 어? 여기 있다. 아 있어요? 응. 아 다행이다. 10년 감사해. 부탁한스 쓸 줄 알아? 그럼요. 부탁한스 나오나? 오, 해봐. 엥?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기다 꽂아서? 이거 아니에요, 대표님? 아이씨. 야, 근데 저거 너무 벽에 붙인 거 아니냐? 저거 뒤에 있는 거 다 탈 듯?
앞으로 좀 인덕션 앞으로 당겨야 돼, 그거. 어. 얘 왜 소리 나요, 대표님? 그 처음에 찬물이. 네. 그거 돼서 그런가 보지. 어? 레버를 돌리고. 없다, 깠어. 아. 혹시 새 거가 없겠죠? 부탄가스 새 거? 네. 내가 사올게.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편의점에서 사. 제가 사올게요. 아니, 사오니까요. 금방 사오니까. 제가 사올게요. 야. 안 돼. 야. 내려갔다 왔어, 또? 별이가 사올래? 부탄가스? 네, 제가 사올게요. 어. 조별이가 사와. 여러분들, 이거 되게 편하더라, 형들. 이거 보조 배터리를 안, 요즘에 안 쓰고 나 요걸 써. 요거를 평소에 충전해 놓으면은 요거를 그냥 꽂으면 되대. 어. 그리고 여기에 어 좋대. 요게 좋대. 어 작아 가지고 편하더라고. 어. 요게 편해. 어. 요게 좋고. 다음에 이번에 그거 샀어, 형들. 그 시청자분들이 마이크 할 때 배터리 충전 안 된다 그래 갖고 불편해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추천해 줬어. 이거. C타입으로 충전하면서 마이크도 꽂을 수 있는 거. 우와. 어, 요거. 우와. 갖고 이제는 그 마이크 꽂는다고 해서 배터리 달고 그러진 않을 거야. 우와, 대박. 어, 좋지. 이렇게 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 났을 때 마이크로 스팟 패치라 그래가지고, 그냥 피부를 가리는 게 아니고, 여기 가까이 보면 마이크로 그 구멍이 있잖아. 여기에 약품이 있어. 그래가지고 코를 딱 찌르면은 하나도 안 아픈데 이제 마이크로 가지고 송송송송 들어가서 여기 자체에 이제 그 여드름이나 이런 걸 안 산다고요. 사라는 건 아니고 알려드리는 거지. 아, 여기 엄청난데요, 대표님? 아 근데 피부과 어차피 등록했어. 갑자기 그런 게 왜 났지? 몰라. 그 젖꽃 받고 그 노랑 시부랄 새끼 때문에. 그 시부랄 새끼 진짜 죽여야 되는데 진짜. 걔 아직 살아있대요? 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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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가스가 밑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야 간식 잠깐만 간식 어제 남은 거 있었는데 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여러분들 야 이제 걔도 이런 걸 먹습니다. 어 뭐예요? 어? 걔 간식 짜잔. 이야! 아이고, 앉아. 웃는 거 봐. 가만 있어. 제 옷, 기다려. 기다려. 냄새만 맡아. 기다려. 안 돼. 기다려. 어이, 진짜 이씨. 식사식사하게 바꿔먹어. 식사식사하게 바꿔먹어. 안 돼, 기다려. 불쌍해. BJ 강아지의 삶이란. 쉽지 않구나. 식사식사하게 바꿔먹어. 이거 너무 커서 좀 잘라줘야 돼서, 잠시만요. 기다려. 너무 커가지고 앉아 앉아 줄게 아빠 줄게. 이렇게 잘라줘야 돼. 이게 하루 종일 물고 있더라고. 커가지고. 근데 별이 특이한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혼자 있는데 풍이를 위로 올려놨잖아요. 풍이랑 같이 있으면 서로 쟁탈을 하니까 주면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보시면 자기의 공간으로 가져갑니다. 보세요. 별이 먹어. 딱 물고 바로 안 먹 바로 먹는군요. 풍이가 없으니까 바로 먹네. 자,
전자녁 켜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전자녀 켜들었고요. 전자녀 단가 설정은 여기서 할 수 없고 전자녀 들... 조연아 너 핸드폰 줘봐. 하이신님 레드버섯 3개 감사합니다. 방송권. 이게 방송권이에요. 야 이 씨부랄 거야. 그럼 그거 설정을 못 하잖아. 무슨 설정이야? 전자녀 개수 설정을 못 한단 말이야. 모바일에서 해야 되는데. 오잉? 여기 왜요? 여기서 설정을 못 하잖아. 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 애드블론 디테일한 설정이 안 된다고. 해봐. 어디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니에요? 애드벌룬? 해봐. 알림이요? 어. 어? 왜 만개로 돼 있는데 왜 올리지? 있잖아. 왜 그러지? 내가 우선 나중에 너 근데 왜 방송폰으로 자꾸 방송해? 방송폰? 아니. 너 본폰으로 왜 방송하냐고. 이거 방송폰이에요. 본폰 어디냐고. 이거 본폰이요. 그러니까 본폰 달라고 시부라라. 본폰이요? 어. 본폰. 내가 너한테 본폰 왜 이래요? 얘 돈 존나 없어. 이거 뭐야? 아이폰 1이에요? 본폰 줘봐. 아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어. 어. 여기서 전자 여성 검색하면. 우와. 이런 거를 누가 안 알려줬니? 전 없지 않아요. 이런 거 알려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표님? 다 각자 그냥 물어. 묻지도 않았니 누구한테? 안 되니까 그냥 내 핸드폰 이상한 건가 보다. 그럼 그렇게. 지금까지 전자녀 알람 다 켜놓고 다녔어 이렇게? 네 한 개. 아이고 머리 아프다. 전자녀는 다섯 개로 가고. 네. 내 핸드폰 이상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 이거 핸드폰 터치도 잘 안 돼 조연아. 아니 여러분들 핸드폰이 미쳐가지고 터치가 안 돼요. 깨져서. 어이 왜 이래? 아니에요? 저 너 넘치는 거 확인해 가서. 넘치진 않고요. 이제 이것을 됐고 스미치. 에드블론 여러분들 한번 쏴보실래요 이제 한 개만. 에드블론 한 개만 쏴보실래요? 다콤 아쿠아 미쯔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자 별풍선은 읽었고 11조각 따먹어. 자 이제 에드블론은 안 읽어지죠? 우와. 별풍선만 읽어지죠? 우와. 아 제가 고쳤습니다. 그지 같은 핸드폰으로. 와 아이폰 1 오랜만에 본다. 아이폰 13이에요. 아. 자. 감사합니다. 아 맞다 별이 약간씩 주고 있었지. 일로 와. 그걸 안 해놓고 다니면 이 사람아 그걸 아이고. 신경질내셨어요 다들 화내셨어요. 짜증나지. 그거를 알아봤어야지 이 사람아. 자 이번에 참기 훈련이야.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려. 안 돼. 안 돼. 대하소금구이님 안 돼. 전자녀에 반응하지 마. 안 돼. 먹어. 안 돼. 전자녀가 먹으라고 먹지 마. 내가 왕이야. 전자녀에 반응하지 마. 기다려. 신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먹지 마. 먹지 마. 안 돼. 150 스택 터졌어. 기다려. 무슨 치타가 무슨 사슴을 에? 대가리 뒤로 빼. 별이 한 입만 주세요 여러분이들. 착한 별이. 쿤 파트너 신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와 파트너라니. 먹어. 먹어.
저희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그래, 참았다 보니까 훨씬 맛있지. 뒤로 가. 앉아. 기다려. 기다려. 그만해. 이거 못 참았어. 이 자식 이거. 이거 그렇게 맛있어? 너 24시간이야, 별이. 별이 24시간 방송해. 쿤 파트너 신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너 이사. 별이 150, 어? 저 내일까지 방송해야 되겠군요. 너 뭐, 왜, 어째, 왜 48시간 늘었어? 왜요? 차 잃어버려서. 어? 합방하러 가는데 차를 끌고 갔거든요. 집한테 택시 타고 와가지고 이제 저번에 저 핸드폰 한번 잃어버려서 난리 난 뒤에 오라버니들이 한 번만 더 뭐 잃어버리면은 24시간 하는 거다 해서 알겠다고 약속했는데 차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부탄이다. 부탄이다. 뭐 사놨어?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 부탄 가스 여기 있어요. 뭐야? 아싸. 유! 나이스. 네. 그걸 근데 바닥에서 키우겠다고? 네. 별이가 달려가가지고 화상 입으면 어떡하라고? 아유, 그럼 큰일 났는데? 그걸 바닥에서 하겠다고? 좀 글쎄우시다다? 그니까요. 큰일 났는데 아주 그냥. 내가 이걸 치워줄게. 노트북. 아니에요, 여기다 하면 돼요. 그걸 그렇게 한다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부탄가스 옆에 또 다른 열이 있으면 부탄가스에 열이 가해지면 위험한데? 써져 있는데? 부탄가스끼리 붙이지 말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노트북 치워줄게. 감사합니다. 바보 아니다. 주연이 바보 아니다. 그리고 끓인 육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와, 양은 냄비에 여러분들 스티커도 떼지 않은 채 이렇게 끓인다고요? 이거 무조건 불 나거든요? 와, 스티커도 제거하지 않은 채 불을 켜겠다. 이건 무조건 화제되거든요? 큰일 났다. 와,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짜증난다. 아, 레전드다,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짜증난다. 아, 너무 싫다. 저희 오라버니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나 여자애 자취방 놀러 갔는데 제일 깰 때 뭔지 안다? 뭐요? 여자애가 술 먹으라고 술잔을 줬어. 네. 딱 술잔을 먹었는데 맥주잔 밑에 500원 써져 있는 거야. 아, 오마이갓. 뭔지 알지? 안 떼고 쓴 거. 아, 오마이갓. 안 되는데요? 아, 왜 안 돼? 와, 뭐 어떻게 했는데? 내렸어요. 아니, 제대로 안 꽂았네. 네. 올려봐. 아, 이걸, 아니, 이거 군형을 여기다 넣어야지. 군형이 나가 있잖아. 그럼 안 돼 있었어요? 아, 이런, 다시 꽂아봐. 꽂아봐. 아, 됐다. 안 되는데요? 눌러봐 다시. 네. 됐다. 오케이, 나이스! 아니, 군. 역시 대표님. 최군형 앞에서 군형을 안 넣었죠. 역시 대표님.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 잠깐 눈 감으세요.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데. 아, 이게 저희 집이었으면 되게. 안정감 있게 벌써 준비 다 했을 텐데 이게 수위 남의 집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남의 집이라고? 그럼요, 대표님. 저희가 뭐 아시죠? 맛이 있을까? 한 2년 만에 해보거든요, 대표님. 그거 왜 새로 뜯어? 뜯어놓은 거 있어. 고추장 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엄청나 많아. 올 때마다 고춧가루 사와. 또 가진 거다! 또
똑같은 거다. 그만 좀 고춧가루 좀 우리 집에서 뿌려대. 너무 많아 고춧가루. 똑같은 거. 아 진미채 이거. 아니 애들이 얼마나 많이 해왔으면 여러분들 이게 다 있다니까. 네. 어른이라 맛있어야 될 텐데 이거. 그냥 배달 시켜서 먹어도 되는데. 안 돼요. 정성, 정성이 들어가지. 조연아 심지어 그거 뭔지 알아? 뭐야? 그 뚜껑 뭔지 알아? 뭐야? 그거 우리 존맛 때 존맛 할 때. 네. 취두부 덮었던 뚜껑인데, 씨발. 잘 깨끗하게 씻었어요. 들어봐, 이 뚜껑 보이잖아, 뚜껑이잖아. 네. 그게 양은 냄비, 그게 냄비가 아니고 취두부 아~ 덮었던 뚜껑을 막. 뭔 줄 알았는데, 어. 아, 취두부 덮었던 뚜껑이구나. 보울. 아, 어쩐지 보울인데 밑에 뭐가 달려있더라. 취두부 맛? 유나베? 아, 아 너 블로그 보면서 하는 거야? 아니요, 이거랑 계란말이는 할 줄 알고, 원래. 진미채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대표님. 진미채 처음 해보거든요? 천천히 해, 콘텐츠니까. 기다리. 근데 요즘 여자애들이 요리나 하겠어, 여러분. 누가 보면 내가 너 평소에 때리는지 알겠다, 임마. 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 아, 남자예요? 별이 고추 있지? 일로 와, 여기 뭐 묻었다. 일로 와. 별이 장난감 있는데 놀아줄까 장난감? 별이 장난감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저 풍이를 본 적이 없네요. 풍이 니네 방송할 때마다 지져서 방해될까봐 내 방에 올려놓는 거야. 풍이도 포메라니안이에요? 어. 이게 뭐냐 별이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봐 제가 산 장난감인데 화성 탐사 로봇이랑 똑같아요. 우와.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밖에 있어도 이거를 조종을 해가지고 별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대박. 말도 할 수 있고 CCTV도 돌릴 수 있고. 이거 보여드릴까요? 눈대중으로 대충대충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 없어. 아직 밀푀유 라면 다 됐어요. 이거는 끓여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이제 계란말이는 5분 만에 할 수 있고 이 진미채가 반건인데 얘는 다 됐고 계란말이랑 진미채 볶음이 이게 맞나 싶네. 블로그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 찾으세요, 대표님?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내 핸드폰은 밑에다 두고 왔나? 나 근데 영어 과외 하기 전까지 해야 돼, 조연아. 당연하죠. 지금 시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대표님? 그런가? 3시 반이면은 저 20분이면 해요. 세탁기 이제 되나요, 어머니? 네. 아. 100펜이요. 저번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저 인형이 물 먹어가지고. 백의 영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거 진미채 무침인가요? 아, 내놨던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이제 볶아야 돼, 진미채. 오라버니들아. 볶아야 돼. 해나 감사합니다. 볶아야 돼, 이제. 여기다가. 진미채가
솔직히 자신 없어. 마요네즈 넣었어요. 오, 어떻게 알아요? 마요네즈 넣는 거 어떻게 알아? 마요네즈 넣었지. 하모, 하모. 이제 다진 마늘 조금 짜놓고. 아니에요. 마요네즈 처음에 넣으라 그랬어요. 네, 뭐 마요네즈 뭐 모였다. 너무 볶음 딱딱해져요?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볶아볼게요. 신속하게 한번. 주연아. 네. 집에 갈 때 선물 줄게. 뭐야? 주희씨 형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봐요? 어. 와, 이 집은 아주머니가 더블이시네인 기기읍 어? 잘좀하이소 아, 아줌니. 아니 내가 애들 주려고 좀 시켰어. 아 진짜요? 목이 많으니까. 우와. 홈키파 좀 쓰지. 대박. 나중에 야방할 때 들고 다녀야겠다. 어떻게 비주얼 형님. 어? 맛 없어도 혹시 드셔주시나요? 어 그럼. 영혼이 하나도 없으신데? 아 그리고 이거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계속 흘러가지고 이게 한강물인데요. 이거 맞아요 원래. 원래 이렇게.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혼자서 방송도 하면서 끓으려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시죠 대표님. 원래 멀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멀티 안 되는 사람. 종걸 냄비가 있긴 있는데 넓은 거. 넓은가요? 어, 왜 이렇게 좁은 데 했어? 1인분, 1인분. 대표님 딱 1인분으로. 진미채가 될 것인지. 백의원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양념장 만들어두고 약한 불에 青미채를 참기름에 볶다 양념 투하하면 됩니다. 이미 다 볶았어요. 다음에 물엿을 넣는다. 물엿을 넣는다. 색깔이 원래 이렇게 하얘요? 주미채가요? 오라버니들? 내가 원하는 그 엄마가 해주던 빨간색이 왜 아니지? 고추장 넣었어요. 맛있네. 백의원감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양념이 부족합니다. 양념 부족해요? 참기름. 참, 야오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요리하면서는 다 맛있대. 쿵꼬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불껐어요. 맛만 있음 오케이지. 응. 불껐어.
뭘 사줄 뻔했네. 이거? 조연희 람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냄비 좀 바가비 하자. 응? 뭐라고 오빠? 암살윤아베. 암살윤아베. 나베 엄청 조그맣게 불해가지고 괜찮다니까? 응. 불 엄청 조그매서 괜찮아. 설거지를 좀 해야겠다. 미리 불 꺼놓고 예 네. 바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계란말이만 하면 끝나거든요. 장기도 훈수가 더 잼나지. 장기 훈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배우세요. 배우서 야오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조연아 여기 살자. 네. 돌아가요. 대표님 원래 박민선 아나운서님이랑 친분이 좀 있으세요? 응? 박민선 아나운서님이랑 원래 친분이 좀 있으세요? 아니 그냥 섭외하신 거예요? 응. 이번에 이거 콘텐츠 때문에? 야오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버티면 리집 된다. 뭐라고요?
참, 야오우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줘.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어둡고. 다시 말해줘. 다시 말해주세요, 여러분. 뭐라 하셨어요? 한 번만, 플리즈. 제발. 내가 뭐에 집중하면 잘 못 알아들어. 멀티가 잘 안 돼. 참, 야오우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거기서 버티면 리집 된다고. 아, 무슨 소리예요? 에? 무슨 소리예요? 냄새 좋다. 무슨 냄새야? 음식 냄새. 김미채. 여기다 계란말이를. 참, 야오우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냐? 우유를 좀 넣어주면요, 여러분들, 좋답니다. 우유를 좀 넣고, 안 먹어본 사람들이 진짜 계란찜 아니라고요. 세 번에 한 번 안 걸러도 괜찮아. 굳이. 계란말이도요. 그래, 철분 보충 좀 해야지.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데 한 번에 챙기면 얼마나 좋아. 야오우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지금 별이 거 만드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이따 보면 깜짝 놀란다. 진짜로? 엥? 대표님 물이 없나요, 선수가? 여기? 저, 그, 저. 아, 정수기? 마세라디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세 젓가락으로 냄비를 다 긁어주시는 조연님 키우. 오케이, 계란말이 가자. 계란말이 가자. 프라이팬, 어, 썼어. 이거요? 이거 큰 거 없어요, 대표님? 뭐, 저 왼쪽 열면. 아, 여기? 아, 여기다. 오, 뭐야? 그 계란말이용 프라이팬 있어. 아주 끝장나는 계란말이용 프라이팬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마세라디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대장 계란말이에 철가루 묻어있나 잘 확인하고 드셨기 키우. 무슨 말씀이세요? 참, 야오우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훈이도 매번 불안하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친구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난 자부해. 진심으로. 그 친구들은 두 명이서 와가지고 그냥 우당탕탕탕탕 그냥 해가지고 한 명은 실패하고 한 명은 그래도 맛있었다 치지만서도. 에? 얼마나 그 난장판이었습니까, 주방이?
EK23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최근 입맛은 백종원급이다. 엄청 까다롭다. 네,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몇 자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설거지는 이거 다 했어요. 다 했고 지금까지 한 건 다 했고 그리고 다 드신 다음에만 하면 돼. 백의영감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똑같이 요리가 킹받네요. 맛없으면 3분으로 강등이라고요. 3분이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좀 좀 할게요. 나이스. 백의영감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요리마카는 하는 게 아니고 소스만 일것 같네요. 계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리만 가느라는 게 아니라 소스 마실 것 같다고요? 무슨 말 하시는 거야? 나 겁나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둘, 셋, 오케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들? 잘 봤지? 아주 몽글몽글한 아주 맛있는 부드러운 계란말이가 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잘해야 돼. 이 마지막을 잘해야 되거든. 나이스. 슬슬 이제 모양을 잡아주면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참, 야오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왜요? 거기서 좀만 살면 잘하겠네. 이미 잘해요.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있어요. 네모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무진장 잘하고 있어. 망고님 안녕하세요. 야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야 기다려 다 됐다. 다 했어요. 이제 세팅만 하면 돼요. 자르는 거 보여줄게. 아무렴 당연하죠. 잘라야 되는데 이거. 좋았어, 아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손 씻고 잘랐어요. 간했어요, 소금간. 참, 야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쿠나 보면서 조연이 욕심나지. 욕심나지. 아주 그냥 저도 짠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짭조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완. 자, 이제 반만 돌린대요. 너무 많이 돌렸나? 밥 언제 줘? 아유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다 했어. 아유 아버지 좀만 기다려줘. 다 했어 다 했어. 이제 햇반을 돌리면 됩니다. 손님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 받아왔죠. 참, 야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보기엔 그럴싸하네. 보기엔 그럴싸하죠.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이스. 그럼 저기서 드시죠? 편하시게. 그쵸? 다리도 맘마 먹을래?
어, 자기야, 미안해. 기다렸어? 잠깐만. 도자기. 부참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이모 음식 언제 나와요? 좀만 기다려. 응? 참, 야호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조연아 쿵이긴 니 기립근 보고 있다. 빨개 없나요? 빨개? 네. 이 손바닥. 아, 뭔데요? 빨개? 네. 뜨거운 거야? 네. 냄비. 아, 이거 가져오면 돼? 네. 얼마나 뜨겁나 많이 뜨거운데. 뜨거워요. 어때? 비주얼은 괜찮죠? 너무 외롭게 해서 미안해. 아, 진미채 맛있어. 원래 저런 색이에요, 여러분들아. 야, 책, 네? 책 없냐? 책. 깔게. 책이요? 아, 이거 스케치북. 스케치북 말고 저 A4용지. A4용지 깔을까요? 비무지가 짱인데, 원래. 오케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대표님. 좋다. 괜찮죠? 그래도 비주얼은 나쁘지 않다. 참, 야호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기야, 같이 네. 먹자. 소스 여기 이거는 밀푀유나베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저 계란말이, 어, 진미채, 김치 없어요. 이거요? 아니, 케찹 아니고 이거 찍어 먹는 거. 케찹 아니에요.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케찹국 아니에요. 케찹국 아니고 소스, 칠리 소스. 어유, 이제 처음 드셔보시나? 샤브샤브 처음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조연아, 저 네. 김치 네. 냉장고 열면 있거든. 꺼내볼까요? 어. 갓김치도 좋고 아니면.
번 사진. 기념사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오라버니 감사해요. 재료비. 조명이 좀 어둡다. 조명 좀 밝게 해줄게. 저 먹을 건데요? 저 밥 안 먹고. 밥 안 먹고. 밥 안 먹고. 맛만 보려고. 혹시 식사 식당에 한번 주실 오라버니 없나요? 조현아. 네? 저 현관문 닫고 와. 알겠습니다. 식사 식당에 한 번만 주세요, 오라버니들.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식사 식당에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와우. 케첩. 요거지, 요거. 배터리 괜찮나? 네.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지. 하트. 하트 국룰. 굿. 아, 대표님, 안 돼요, 아직. 식사 안 나왔어요. 빨리 줘. 아, 잠깐만, 이거 내 거지? 아니, 식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럼 안 드셔도 돼요. 나 대표님 건 줄 알았네. 아, 빨리 내놔.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아, 빨리 줘. 안 드셔도 돼요. 나 대표님 건 줄 알았어. 얼음 드릴까요? 아, 나 대표님 건 줄 알았네. 빨리 줘. 방송 내 거였지? 맞다. 제발, 빨리.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발 빨리 좀 주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늙은이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안 주셔도 돼요. 대표님 그래요. 저 너무 불편해요. 아, 이건 내 자존심이야 이제는. 110BLOCK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역시 파트너 형님이 식사기를. 아, 파트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죄송해요. 퀸 파트너 신님 별풍선 1414개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파트너 형님. 감사합니다. 난 몰랐네. 대표님 건 줄 착각했네. 잘 먹겠습니다, 잘 파트너. 먹겠습니다. 업. 파트너 업. 고맙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파트너 오라버니가 어제 열흘 오라버니로 들어오셨거든요. 아, 그래? 네. 좋다. 감사하게. 형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대표님. 이거 찍어 드셔야 돼요. 나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사다가 끓인 거잖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수 내고 이거 다 잘라가지고 넣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저를 다른 사정은 지루 지금 지배할 순 없잖아요, 대표님. 아, 그러니까. 아, 네. 근데 이거 뭐 그냥 뭐 이거 뭐 맛이야. 그냥 이거 끓인 맛이지 뭐. 어? 맞잖아, 조현아. 밀키트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걸 네가 재료를 사다가 네. 그냥 끓인 거 아니야. 그쵸. 그 맛이야. 아니, 뭐, 밀키트 아니야? 밀키트 아니에요. 아, 제가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도 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아까 국물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거든, 상당히. 브이시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첫 번째 MT 때 먹었을 땐 맛있다고 했는데, 키키우.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응. 다행이다. 네, 영원히. 오늘 딱 그 정도. 아, 맛있진 않아. 계란말이 형.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할게요, 조연아. 맛있는데. 네. 계란말이가 계란말이지 뭐 별게 있겠냐? 아니, 여러분들 나 진짜 땀 여기 겁나 나면서 막 진짜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막 하느라고 이거 11만원 재료비 11만원 여러분들에서 토탈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무 플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룸나 오늘 너무 예뻐요. 아트 진짜 계란말이는 맛이 없는데? 거짓말! 거짓말! 진짜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 맛있잖아, 대표님. 왜 나한테 맛을 강요해? 내가 맛 없다고! 진짜요? 응, 그냥 계란맛. 짠 계란. 계란인데 속 없는 계란. 짠 계란. 진미채는 그냥 이거 채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오징어채 사가지고 그냥 그거 한 거야? 이제 고추장. 물엿 넣고 설탕이랑 진미채 맛있어. 진미채 맛있어요? 응. 다행이다. 이게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재료 값은 별로 안 들었는데 저 조미료 값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 조미료 값, 식용유,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있는데. 올리고당 그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있는 줄 몰랐어요. 린스 승이라고요. 아니 이것도 맛있어, 근데 그날 칼국수가 너무 맛있었어. 그때 린스는 처음부터 육수까지 다 내가지고 하는 거죠? 현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육수도 내고 한 거예요? 몰라, 잘. 나 맛만 먹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린미트라고요? 아니, 근데 그날 린스 칼국수 진짜 맛있었어. 진짜요? 응. 이것도 맛있는데. 네.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그렇지. 맛있어. 그냥 그 이제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잖아요. 밀가루는 어떻게 해도 맛있다. 다이어트식이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식이니까 이게 맛이 솔직히 밀가루 따라잡을 순 없지. 몸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 되게 밍밍하고 심심하고. 되게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맛 있죠, 여러분들. 막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먹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이어트 할 때 흔히 그냥 트레이너가 주는 음식. 이거 먹고 또 운동해야 되는 그런 느낌. 병원밥 딱 좋다. 다이어트 하시니까 다이어트 킹 우승하셔야죠, 대표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못할 것 같아. 아, 그럼 그냥 돈가스나 튀길 거야, 진짜. 진짜. 아니, 다이어트 킹 여러분들. 돈가스나 튀기고 그냥 고기나 구울 걸. 아이. 우승 못할 것 같은데 꼴등도 안 할 것 같아. 왠지 알아? 왜요? 밥부가 존나 처먹어서. 솔직히 나는 몇 키로 뺀 걸로 만족. 10키로까지 빡세고. 몇 키로 빠지셨어요, 진 대표님? 5키로. 오, 많이 빼셨네, 그래도. 많이 빠지셨네. 근데 1등은 보통 몇 키로나 빠져야지 1키로, 그 1등 할 수 있어요? 한 40명 지원했으니까 개빡세게 한 애는 한 20키로 뺐겠지? 아니, 고객실장님이 진짜 독하게 하시던데? 패딩이도 춤추시고. 아무래도 또 보여주기 좋은 거니까. 장담할까? 뭐야? 한 달 뒤에 다시 4일 만에 돌아간다. 내가 손모 가져간다. 실장님? 진짜 안 먹고 빼는 건 여러분들 한 끼 먹으면 금방 복구돼. 맞아요. 결국에 운동이야. 맞아요. 대표님 운동 계속 하세요? 하려.
아니 요즘 방송하는 거로는 안 보여주시길래 잘 안 하시긴 했는데 시청자들 싫어해 보통 안 먹고 가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너무 힘들어 아 그래요? 그게 집에서 운동하는 맛인데 옷 벗고 하는 게 맛있어요 그냥 평범한 맛 밥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해오는 현미밥 느낌이야 졸라 맛있어 밥알이 살아있어 그건 이제 대기업의 그 기술로 인해서 햇반이야 이거? 어쩐지 씨. 제일제당 그 CJ 대기업의 그 특허 기술로 인한 예.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웬만한 밥보다 이제 햇반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너무 잘 만드는데? 뭐라도 맛있으시니 다행이죠 뭐 아 근데 오늘 밑점 바꾼 거 아니잖아 아니죠 진짜로 순수 대표님한테 좀 한 끼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조연이는 근데 참 개그우먼처럼 생겼다 에? 미녀 개그우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조연이? 개그맨인데 방송국마다 미녀 역할을 하는 개그맨들 있잖아 인정 올리지 막 어 막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뭔지 알지 어 그치 딱 그 방송국마다 미녀 옛날 박현아 뭐 옛날 SBS 누구 뭐 그 누나 누구였지? 장도연이요? 그니까 미녀 개그맨들 계보가 있다니까 너 말투도 약간 개그맨 같아 너 개그맨에서도 잘했을 것 같아 우참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근데 나 개그맨 했으면 개그맨이랑 결혼했을 듯? 하는 집도 개그우먼이 아 근데 저 개그맨한테 너무 노잼인데? 아니야 어차피 그 너는 안 웃겨도 돼 주변에서 다 웃겨줘 아 이쁜 개그우먼은 노잼이니까 원래 그쵸 아니야 근데 장도연 누나 웃기잖아 아 맞죠 장도연님은 웃기시죠 근데 대부분 너처럼 이쁘장하게 생긴 개그우먼들은 네. 무조건 개그맨이랑 결혼해 아 저 개그우먼 아니에요 아니, 당대 여러분들 생각해봐 예쁘장한 개그우먼들은 개그맨들이 가만히 안 둬 팽현숙 선배님 예쁘지 결혼하셨지 박미선 선배님 김지혜 선배님 위에 정경미 선배님 그래 이번에 김지민 선배님 맞지? 주현이 누나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좀 예쁘장한 개그맨들은 개그우먼들은 개그맨이 다 데려간다니까 너도 개그맨 했으면 무조건 남자 개그맨이랑 결혼했어 진짜요? 그리고 한번 개그맨 만나면 네. 일반에 못 만나 재미없어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야 뭐 맞아 이 여러분들 진짜 이 매력은 맞아 못 이겨 맞아 그러니까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어 근데 능력 있으려면 1000억 넘어야 돼 맞아 진짜로 이 한번 재밌는 사람 만나본 여러분들 여자들은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생겨도 존나 재미없어 막 이런 느낌이야 맞아 아무리 잘생겨도 솔직히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고 진짜 그냥 웃겨야 돼 웃겨야 돼 맞아 만났을 때 나를 웃겨주는 노잼이면은 못 만나고 참 야호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 조연아 그냥 눌러 앉아 같이 좀 찌끼딱가 되는 남자를 만나야지 안 그러면 너무 재미없어 맞아요 인정 그 진짜 매력 없어가지고 못생겨 보여요 난 약간 잘생겨 보이지 않냐? 내 생긴 거에 비해서 대표님이요? 커트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새엄마 이군 가라 올라오지 마라 너는 해남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가요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니 너무 이게 막 아 대표님 너무 미남이십니다 이거는 또 너무 그렇죠. 너무 착적이고 그렇죠 아니 그럼요 근데 대표님은 이 매력 때문에 너, 잘생긴 게 아니라 원래도 너 쇠복 좋다 왜요? 어머니 오는 날 와가지고 컨텐츠에서 어머님이 뒤에서 청소 다 해주시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주세요 제가 하도록 여기는 안 돼요 여기만 더 했어요 괜찮아 제가 괜찮아 제가 하기로 근데 몇 개 설거지 없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아네 감사합니다 거긴 제가 다 치울게요 이모님 제가 뒤에 좀 놔둘게요 네네네 깜짝 놀랐네 별이 안 돼 조연아 가서 저 별이 못 먹게 저 엄마 정리해줘 별이야 너는 밥 먹었어? 저요? 아까 흥국이랑 뭐 하고도 막 샌드위치 먹었어요 그거 누구 방송이었어? 달라 거였지? 네 달라. 시그니처 배우기 이런 거 했어? 네
근데 진짜 고기 실장님이 그게 있나 봐요. 그 댄스도 DNA가 있어. DNA가 있나 봐요. 어. 너무 맛깔나게 주시니까 솔직히 달라가 댄서인데도 미션 뭐 있었어?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 네. 아니 나는 갑자기 어제 탐방하는데 조연이가 24시간 한다 그래가지고 네. 내가 항상 시간 방송하는 애들은 좀 도와주려고 하거든. 진짜요? 근데 진짜 감동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수장이 크루원들 방송에 도와주러 나오는 거는 진짜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아니 근데 어차피 나 5시 와야되니까 시간 비니까 그래. 운동을 하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도 희망하는 거 싫어. 이제 오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스튜디오 때문에. 대표님 그 과외 하시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에서 세 번.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픈 과외야. 방송 튀고 하는 거야. 진짜요? 1대1로? 우와. 그럼 회화 배우시는 거예요? 외국 가시려고? 꼭 외국이라기보다 뭔가 원래 언어 배우는 거 좋아해. 원래 중국어도 했었어. 근데 대표님 일본어도 좀 하시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엥? 아니야 못해. 근데 뭐지? 저 연접 볼 때 대표님 일본어 잠깐 하셨는데 잘 하시는 것 같으시던데? 그거 야매야. 왜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야? 뭐 곤니치와 와타시와 한국어 코미디언 데스 하이 너 니 조부 데스 가네 니었다 이카이마스 카나 그노 이거 말하는 거 이런 거? 네 잘하시는데? 한번어? 그런 거야 그냥 예, 또 미나상 또 한국어 그리마스 간에 또 한국어 유명한 또 요리카스에는 밀페르나베네 아이 왜 또 밀페르나베 에? 오메가 때는 족도 없다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아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일본어 같아. 사례 들리시오? 어? 사례다 사례 됐어요, 네. 하이, 소데스. 사례가 저 또, 딱, 게, 하이. 맛있다. 김미채요? 응. 오, 나이스. 한 개라도 성공해서 다행이다. 야, 양궁 좀 잘해봐, 조현아. 너 좀 잘하는 것 같던데. 봐요. 진짜 1등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승부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 그리고 너 그거 있어. 내가 팁 하나 알려주면. 네. 닭콩이가. 네. 민심이 졸라 안 좋았다가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뭐든지 열심히 해서 철권대회도 1등 했고 사격도 1등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씨름도 잘했었고 그런 거에 투표가 많이 간다니까. 그렇구나. 니네 분명히 양궁 때 잘하지? 네. 그럼 마지막 투표 때 영향 가. 최종 양궁 큰 거니까. 맞아 맞아. 저 이거 끝나고 바로 양궁 연습하러 가요. 3시간. 송파로 가요 송파. 네 송파로 가요. 송파에서 결승전 하기로 했고 형님들. 거기가 좀 더 방송하기에 좀 더 좋아요. 와이파이 환경이 저기는 좀 힘들죠. 거기는 3층이어가지고 좋아하구요. 잘해봐. 아니 닭콩이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나 상상해봤는데 네. 얘들 진짜 열심히 해서 이번 주 일요일날 딱 결승을 했어. 얘들이 미쳐가지고 막 8점, 9점, 9점, 9점 이래봐. 막 결승전인데 막 상금 막 몇천만원 걸렸는데 어? 와. 미쳤지. 상금 몇천이지. 펀딩이잖아. 네, 펀딩인데. 펀딩 몇, 플러스 내 개인 방송까지 붙이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분배해요? 어떻게. 8대2. 8대2? 응. 8이 그러면 1등부터 3등이 가져가요? 뭔 개소리야, 너. 팀전인데. 개인전도 하잖아요. 개인전은 내 사비. 아, 개인전은 대표님 사비? 응. 아. 펀딩은 나 일도 안 먹고, 네. 원래 최근에는 내가 펀딩 안 먹어. 니네 다 먹는 거야.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니네가 펀딩 받아가지고 이긴 팀이 8 가져가. 와. 그 다음에 개인전 우승은 내가 사비 줘. 대박. 맞지? 그래가지고 그때 씨름 때 5천만 원이었나? 맞지? 진짜요? 응. 대박인데? 그럼 8대 8이잖아요, 저희가. 8대 7 뭐 이렇게. 8대 8. 8대 8이잖아요. 그럼 막 저번에 뭐 몇천만 원 걸린 거면은 세금 떼고 해도 세금을 안 뗀단께? 세금 아예 안 떼요? 아니 풍선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펀딩을 받아서 주는 거라 니네한테 쏘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이씨 개새 아 저번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써주는 거구나. 저희 피크파크 했던 것처럼 대결 펀딩. 그래 대결 맞죠? 대결이 아
그렇구나. 그치. 아니 저 그때 그거 처음이었어가지고 여러분들 대기 펀디 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그래갖고 이번에 16명이니까 만약에 8대 8이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1인당 2만 개만 받아도 16이면 몇 개야? 미쳤다. 32만 개야. 그니까요. 아닌가? 어 맞네. 32만 개야. 네. 1인당 2만 개만 받아도 32만 개야. 맞네. 근데 1인당 2만 개만 받겠냐고. 솔직히 많이 받는 애들은 막 몰라. 그리고 내가 중계를 하니까 펀딩 중계를 하니까 내가 형들한테 싸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진짜 박 터지지. 여러분들 펀딩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몇 개씩 받아요? 저번에 근데 도리시 받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야. 도리시 거의 10만 개 받지 않았나요? 그때 펀딩? 진짜요? 예전에 씨름할 때? 거의 9만 개, 7만 개 받았던 것 같은데. 진짜요? 어머니 전화다. 어머니, 나야. 갖다 드릴까요?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연습 때 펀딩 잘한 애들이 그 펀딩 잘 걸려. 왜냐면 우리 애가 잘하니까. 아, 저 앞에다 줄까요? 이제 아 근데 씨름 때 펀딩이 왜 5천만 원을 걸렸냐면 애들이 졸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팬들이 막 우리 BJ들 몸살나는 거 아니냐 막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터진 거야. 그냥 펀딩 주세요 이러면 터지냐? 그쵸 맞죠. 그래서 이번에 양궁도 니네 하기 나름이야 진짜로. 맞죠. 오늘 가서 3시간 연습할 겁니다. 아 근데 잘해보라니까. 네. 진짜로 진짜 잘 되면 좋아. 근데 오늘 닭콩이랑 도리시랑 몇 명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럼 일요일 날도 오전 한 저희 5시부터인데 그날 3시간 전부터 싹 대관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우. 대관비도 미리 냈고 올림픽처럼 중계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화면 전환인데 이제 닭콩이가 쐈어. 네. 갔어. 네. 9점인 밑에 자막에 바로 9. 진짜요? 그렇지 8 이렇게 나오게. 그래야지 재밌잖아. 공방처럼? 그치 그치. 그래야지 재밌잖아 여러분들. 대박. 그래야지 와와 되고 이제 1등을 졸라 재밌을 거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한발 쏠 때마다 긴장하고 오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돼. 와 근데 연습 열심히 하겠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씨름은 애들 어떻게 연습했어요 그때? 용인대학교에 가서 직접 교수님한테 피칭을 받았어. 진짜요? 진짜로. 진짜 MBC 스포츠 해설위원한테 받았어. 진짜요? 근데 이번에 대표님 중계 혼자 하세요? 원래 기보배 선수 하려고 그랬는데 국가대표 지금 대회 앞두고 있어서 네. 감독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중계 나 혼자 해. 아 진짜 근데 원래 혼자 해서 잘해? 아 그건 그렇죠 당연히 혼자 하면 막 미친놈처럼 하면 돼. 그니까 그리고 진짜 그걸 안 봤어 하시는데 그 대회만 봤어요. 연습하는 건 안 보고 큰 거 컨텐츠. 아 근데 슛 타이머 있어야겠다. 보통 10초 안에 쏴야 되잖아. 맞아요. 맞아. 올림픽 볼 때 그거 좀 쫄깃쫄깃하죠 여러분들. 땡기고 나서 10초. 맞아. 10. 맞아. 그것도 있어야겠다. 너무 오래 끌면은 그거 감점. 룰 정해가지고. 와 근데 10초 안에 쏘는 거면 좀 빡센데. 그게 저희가 막 익숙한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폼 잡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너무 늘어지니까. 네, 그렇긴 한데. 맞아. 근데 저 방이동의 그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맞아. 10초 니네 땡기지도 못해. 그래요? 힘들어서 놀 거야. 힘들어서. 근데 저는 성격 급해가지고 그냥 들자마자 쏘죠. 성격 진짜 급하거든요. 괜히 10초 여러분들 그 10초 타이머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괜히 있으면은 또 뭐 쐈네 안 쐈네. 그냥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쏴! 쏘라고! 아니 쏘라고 이씨! 막 이렇게 할게 내가 그냥. 그럼 알아서 쏠 거야. 괜히 10초 타이머 있으면 10초 안에 쐈네 안 쐈네 뭐 괜히 채팅창 또 쿵창 나고 뭔지 알지? 아 그냥 이게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아 쏘라고! 막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내일 네, 차장님. 네네. 네, 그런데 오늘 받았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미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 미팅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이고, 차장님 끝까지 신경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테리어 하는 분이죠? 부동산 업자인데 광우상사 건물 알아봐 주신 분인데. 오. 이분이 끝까지 이제 인테리어까지 진짜 제일 잘하신다. 보통은 자연스럽게 먹네? 보통은 먹어. 그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내가 부동산 수수료 주고 나면 끝이잖아. 근데 계약하고 나서도 내가 건물주랑 어떻게 소통되는지 현장 와서 다 체크해 주시고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 시켜줬고 인테리어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도 계속 케어해 주시고 나 봤을 때 다음에 내가 알아볼 일 있으면 나 무조건 이분한테 할 거야. 내 시청자 우리 BJ들도 다 이분 알려주려고 진짜 완전 고객관리. 내가 다른 부동산 네다섯 개 끼고 2주 동안 못했던 걸 이 사람 통해서 일주일 만에 했거든요. 진짜요? 일 잘해. 근데 이렇게 해야지 또 누가 소개시켜주고 소개시켜주지. 맞아요. 한국 사람들 또 급해가지고 성격. 맞아. 빨리빨리 해주면은 그게 진짜 플러스. 그리고 새벽에 연락해도 새벽에 답장도 오고. 아, 진짜요? 대박. 넌 세무사 어디 있어? 안 써요. 넌 진짜 약간 개그맨처럼 생겼다. 안 써요, 대표님. 내가 해야 되죠? 근데 너 진짜 못되게 생겼다, 너. 아, 뭐야. 왜요? 얼굴에 욕심과 질투와 야망과. 어?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 근데. 정답. 얼굴에 뭔가 관상에. 맞아요. 여기 욕심덩어리 있고. 여기 양옆에 욕심덩어리 있잖아요. 어? 제가. 매사에 욕심이 다 많은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약간 귀찮은 점이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사는데 딱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에 대한 욕심은 이제 막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못하면 눈물라고 약간 이런 스타일. 요즘에 뭐에 꽂혔어? 1군 가는 거요. 나 이번에 1군 못 가면 진짜 집잘 것 같아요. 솔직히 어제 그저께 이제 막 그 최코치님이랑 단코치님이랑 이제 조연이 맨 처음에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장난으로 그때 집 짰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솔직히 뻥이었고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집 짤 것 같아요. 3차 있잖아. 3차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은 1군 3명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약간 경쟁이 더 빡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장 패스가 있긴 있는데 솔직히 수장 패스로 살아남아도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야. 너무 상해버려. 따지고 보면 떨어지는 애잖아. 내가 수장 패스로 살릴 수는 있어. 반은. 근데 따지고 보면 떨어지는 애를 살리잖아. 그러면 그거 좀 창피하긴 하지. 맞아요. 맞아요. 잘해라. 진짜요. 그렇죠. 3차는 더 힘들죠, 여러분. 그냥 3차는 최종 이유기 때문에 개빡세지. 맞아요. 애들이 눈에 불티고 했을 텐데. 대표님만 패스권이요. 간부 패스권 없고. 근데 대표님은 정 되게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하면은 딱 그 크루 완전 성장하는 걸로 약간 바뀌신 것 같아가지고. 뭐가? 그 뭔가 이제 약간 크루 체감에 대한 어떤 모토랄까? 진짜 성장하는 걸로 이번에 이거 스튜디오도 계약하시고 최근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연아 나도 네가 말 잘했다. 나 되게 정 넘치는 사람이고 네. 정에 호소 많이 하는데 네. 이 보라크루를 몇 달을 하면서 네. 내가 좀 경험을 많이 했어. 내가 정을 준다고 상대방이 나한테 똑같이 정을 주지 않아. 그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좀 데미지가 크더라. 그 흔한 그 좆밥 그 착한 애들 착하다고 맞아요. 표현하고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바라는 내가 너무 바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는 멤버 한 명 한 명한테 정을 주기보다 최근에 전체에 정을 주는 게 맞겠다. 그럼 그게 뭘까? 투자다. 그래서 하게 된 거야. 왜냐면 투자는 바로 그로 인한 어떤 그 뭐랄까? 좋은 어떤 결과물로 보상을 받는 거잖아. 피드백이 돌아오니까. 정확하게. 근데 정은 나 사실 옛날 같았으면 너네들하고 더 뭐 많이 할걸? 1, 2월달 최근이면 여러분들 최근에를 진행할 때 만약 조연이가 1, 2월달 나 너랑 술 한 네 번 먹었을 거야 지금? 네 번 먹고 여행도 한 번 두 번 갔다 왔고 막 너 고민도 들어주고 막 그랬을 텐데 네. 사실
이전에 약간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는 솔직히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같이 잘 되자라는 느낌으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그냥 잘 비즈니스 비즈니스. 말은 저렇게 하고 정 때문에 패스.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빡세긴 해. 막상 존나 얄밉다가도 눈앞에 보면 그냥 아휴 그냥 너도 열심히 하냐. 너도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 어, 근데 대표님 거의 다 드셨어. 다 드셨어. 다 거의가 아니라 다 드셨어. 다 먹었어요. 아, 근데 이거 국물밖에 안 남았어요. 아, 다 드셨어요. 아,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야. 다 드셨어. 근데 제가 한 밥 먹긴 했거든요. 아,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밥은. 대표님 근데 집에서 드실 때 항상 배달 음식 만드세요? 그러면? 안 해드세요? 그거 먹지. 요즘에, 아니 요즘에 허다. 아 허다. 정환이 형 거 그거 먹고. 아 진짜. 그래요? 아니 다이어트 안 하실 때는요? 맨날 배민? 다이어트 안 할 때는 배민에서 내가 시켜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 너 인도밥 먹어? 인도밥이요? 인도 강황밥 이런 거 먹어. 아 노랑색? 네 먹어요. 그거 좋아해서. 커리에다가 먹는 거. 코코넛 커리. 아 좋죠. 그거랑 이제 타일랜드 음식 좋아해서 이제 푸팟퐁 커리 아니면 아 맛있어. 우와 뭐야! 큰 파트너십님 별풍선 2,000개 감사합니다. 저 맛없는 걸 다 먹어주네. 역시 수장키키요. 아이고 파트너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열혈되셨지? 네 파트너 오빠 야, 감사해요. 파트너 형님한테 잘해라. 저 큰 손이시다. 와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다 드셔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었죠. 어떡해요 제가 다. 아 미션이 있었어? 뭐야 씨 이씨. 아 근데 아니,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괜히 이게 막 억지로 다 드실까봐. 그랬지요. 오라버니 감사해요 진짜. 치워라. 네 치우겠습니다. 아 토크도 없나요 대표님? 응? 토크도 없어요? 뭔 토크? 토크 없어요? 치우고 가자. 이제 진솔된 뭔 치워. 예? 이거 이런 걸 버릴 수도 없고. 어때요? 뭘 버릴 수 없어요? 이 수리봉투 없잖아 조그만 거. 그러니까 이기다가 그냥 이대로 버릴 수도 없고 이거 꺼내면 이거 절반도 안 되겠는데. 아 버려주세요. 제가 새 것도 사올게요. 그 조그만 거 사요. 한 20에나. 아니에요 그냥 버려주세요. 아유 너무 큰데 이게 낭비지. 아예 거 사 된다니까. 아예 괜찮아요. 네, 버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담에 사면 한 5살짜리 네네네 버려주세요. 네. 쿠나 봉준이 공지 한번 봐라. 진짜 큰일 났다고. 뭔 소리야? 오이. 근데 저런 건 꼭 싸가지 없이 저 건빵들이 반말로 하더라. 개새끼 애들이 빨놈들이 무슨 건빵을 대표님한테 이씨 건빵이 너 나랑 존나 친하나? 친구야? 건빵 새끼들이 무슨 반말로 생각이라도 하던 거 이씨 그냥 막 그냥 대표님한테 이씨 어? 진짜 봉준이 아프네. 아 진짜요? 큰 병원 왔는데 종양이 있다고. 깊게 CT 찍고 빠르게 먼지 봐야 된단다. 별일 아니겠지 여러분들. 별일 아니겠지.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뭐 별일 아니겠다고 바라고. 치우는 것도 잘 네. 치우고 다 치워야죠 제가. 호다닥 10분 만에 치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다닥 10분 만에 지워볼게요. 감동이다.
제가 더 커요. 저 190. 어, 정답. 내 발 사이즈 270. 세제가 별로 없네. 세제가 없어. 키 큰 여자 별로예요? 여러분들? 네. 키 큰 여자 별로예요? 190? 별로예요? 아니에요. 저 사실 그 240이고요. 발 사이즈. 제가 키에 비해서 발이 엄청 작아요. 키에 비해서 손발이 엄청 작아. 언제 한번 가유랑 발제보자. 아, 나 진짜 미녀 개구우먼 같아? 여러분들? 나 난생 처음 들어봐. 미녀 개구우먼? 아니, 개구우먼. 아, 난생 처음 들어봐. 아니, 미녀긴 하지. 미녀긴 한데요. 네. 아, 개구우먼 됐어야 됐나? 칭찬이시겠지? 칭찬이시겠지? 근데 사실 이쁜 개그우먼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조금 이쁘지, 그보단 덜 이쁜 개그우먼들이 재밌는 역할이고, 이쁜 개그우먼들은 거의 다 좀 안 웃긴 느낌이잖아. 받쳐주는 느낌이잖아. 뭔지 알지? 햇반도 이렇게 씻어가지고. 설거지 또 야무지게. 설거지 또 야무지게 해야지요? 저는요, 집에서 엄마가 내가 먹은 거 설거지 안 하면은 바로 소리 빽질렀거든요. 야! 먹는 걸! 먹은 걸 치워! 웃기는 게 뭔지 알아? 근데 그래놓고 엄마 항상 자기가 먹은 거 그냥 설거지통에 넣고 안 치운다? 그래서 엄마는 이거 왜 안 치워? 그러면은 치우라 했어! 그러면서 내가 먼저 알아! 막 이래. 뭐 안 그랬어. 말한 거야. 엄마 항상 내로남불해요, 우리 엄마. 엄마가 하라는 거 난 다 하는데. 정작 자기는 잘 안 한다. 내가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해. 엄마, 이거 안 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 네가 보면 그냥 하면 되지. 그걸 또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막 이래, 그러면. 아, 알겠어. 우리 엄마 개무서워. 저희 엄마 개무섭거든요, 진짜. 엄마한테 딸기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해주러? 맞아요, 정확해. 엄마한테 역시? 우리 엄마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나? 엄마가 여기 계시나? 용돈 좀 드리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죠, 오라버니.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요. 그래서 좀 너그러워지셨어. 예. 네. 원래는 화가 더 많으셨거든요? 원래 화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저희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드리니까 이제 많이 너그러워지시고, 그래, 이렇게 바뀌었어. 액수를 늘려요? 아, 오케이. 내가 너무 조금 드렸구나. 오케이. 아, 더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눈치가 없었구나. 아. 돈으로 안 되는 건 돈이 부족해서라고요? 아, 맞는 것 같아.
달마다 인상해드리라고요, 오빠? 달마다 내 풍선은 인상하질 않는데? 얘 달마다 내 풍선은 항상 같은데? 예, 설거지 방송이에요. 정확해. 돈이 아니라도 평소에 잘해드려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그건 맞아. 잘해드려야 되는데 엄마한테 잘해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 변명인가? 왜냐면 나 진짜 방송하고 집 와서 자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방송하러 나가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대화를 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아니면 집 와서 캠방하거나 그럼 바로 엄마 주무시고 잘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조금 먹었잖아요, 솔직히. 맞아, 통화라도, 맞아. 통화라도 하는 게 맞지. 없네, 이제. 이게. 한 집에 살면서 얼굴 진짜 보기 힘들어요. 진짜. 그렇다고 저희 엄마 아빠가 맨날 계시는 건 아니니까. 어, 누구야? 몬스터님, 상큼한 모바일 방송할 때부터 봤어요? 우와, 대박. 여러분, 제가요, 맨 처음에 방송 켰을 때, 세로캠으로 모바일 방송 했거든요. 가로캠도 아니고. 세로 모바일 캠으로. 그때부터 보셨구나. 하지만 건빵? 아. 개구라 아니야? 그때부터 보셨는데, 아직도 건빵. 조연이 설거지하려고 BJ 하는 거.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설거지를 하고 있네. 왠지 모르겠지만 항상 설거지를 하고 있었잖아. 하지만 좋아. 설거지를 꽤나 오래 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꼼꼼하게 해야지. 다했어. 이제 수정만 하면 돼. 오빠랑요? 오빠한테 진짜 처맞고 자랐는데? 저희 오빠랑 연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나도 컴퓨터 하고 싶은데 자기 컴퓨터 맨날 붙잡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오빠 나 컴퓨터 한 번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바로 비싸대기 맞이. 아!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이르기만 해. 막 두 대 맞는다. 이래가지고. 컴퓨터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막 케이블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나이 들어 보이네. 할 게 없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 한 살 차이. 요즘은 네가 갑 아니냐? 갑이랄 게 없는 게 같이 안 살아가지고. 그건 맞아요. 오빠가 대신에 오빠가 이제 대가리 통서. 한살 차이요? 말싸움 많아져. 몸싸움 하죠, 무조건. 한살 차이는. 음식물 쓰레기만 담으면 끝나요. 사이 좋냐고요? 사이가 좋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면은 커가지고 좀 어색해진다, 서로? 이제 안 싸워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오빠, 동생, 이렇게 하기에는 어색한 거지.
말을 안 해요. 오케이. 쿨공자 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깔끔. 내일 아나운서 특집 네 번째 방송 주제 뭐냐 키우. 그러게요.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방송 주제 그거를 대표님께서 하셨더라고요. 네. 오빠나 남동생 있는 거 티가 나죠? 약간 너무 털털하죠? 오라버니들. 너무 여성스럽지 않지? 나. 되었어. 이모, 제가 다 치웠어요. 그랬어요? 네. 네. 내가 그 다음 이거 치울게. 나도요. 네.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것만 치울게요. 그럼 이제 집 가는 거? 대표님이랑 조금 토크토크 하고 양궁하러 갈 것 같은데? 영어쌤 보고 가려고요? 영어쌤 보고 싶으세요? 20분 남았다고? 아직 시간 있네. 댓글 오라버니 안녕. 네. 쓰는 것 같아. 네, 쓰시는 것 같아요. 뜨지 않 쓰겠지. 네. 계속 붙고 보러 가야 되네. 이거 냉동을 할까? 네, 네, 네. 다. 이 고기는 얼고요. 그치? 네. 안 먹었어요. 네, 그냥 얼길게요. 얼고야지. 이거는 다진 마늘이고. 오케이. 밝다. 이거 다진 마늘? 네. 이거 보다리를 싸서 해야지. 이제는 엄마한테 이것만 버리면 끝. 이모, 이거 재활용 어따 해요? 예, 내가. 아빠 키우는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내려가 보자, 여러분들. 다녔어요? 네! 여러분들, 다 했어. 이모 가져가시라 할까? 내려가면 터져요, 여러분들, 이거? 내려가면 터져요? 어잉? 대표님 내려가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일 도와주신 이모님 내려가 볼게요. 도와주시는 이모님
대표님. 어? 다 했어요. 어. SK 안 터질걸? 어, 초핑이다. 나이스. 안 터질걸? 네. 초핑이에요, 초핑. 나이스. 대표님, 선생님 몇 시에 오세요? 5시. 딱 5시 맞춰서 오세요? 왜 안 터지지? 너 SK라며. 네. 아, 이거는 LG. 방송권은 LG. 아, LG는 터져. 방송, LG는 터져요? 예, 대, 방송 내잖아. 아, 이거 LG고, 얘는 SK. 나이스. 한 10분 있다 가면 되겠다, 그럼. 아, 그래. 아, 뭐 자꾸. 아, 밥 너무 맛있다. 진짜요? 어. 거짓말. 예? 네? 아무런 직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쿵이형 오늘 컨텐츠 있어? 치권증. 아 여러분 오컷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진짜 그 PTSD 와. 정말로. 오늘 오늘 휴방이시잖아요. 휴방. 휴방인 날. 오늘 휴방. 그쵸. 오늘도 죄송합니다. 물어보시니 대답하자면 또 인테리어 견적. 내일 마지막 미팅. 미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팅을 많이 해? 여자랑도 미팅을 안 하는데 인테리어 미팅을 몇 번 하는 거야. 씨부랄 거. 근데 필요하대요. 해야 된대.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가니까. 하고 또 테이블. 씨부래? 진짜 방송만 하고 싶다. 이 미팅 씨부래. 대표님은 방송하시는데 스트레스 같은 거 없으세요? 방송만 하고 싶으세요? 아니 15년 동안 하셨잖아요. 나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수빈이도 6년 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물어봤거든요. 수빈아 너 방송 안 물려? 6년 동안 그렇게 맨날 하면? 했더니 아, 뭐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대표님 15년 동안 하셨잖아요. 나는 안 물리는데? 진짜요? 재밌어. 제일 큰 매력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오 진짜 의대가 제일 하고 싶은 건데? 아 재밌긴 한데 어쨌거나 대표님은 컨텐츠 주로 하시고 그걸 또 짜야 되고 컨텐츠 저는 막 그렇거든요. 좀 정통 역캠하고 조금 그런 방송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할 얘기가 없으면 방송 캐는 게 좀 무서워요. 어떤 스토리가 없거나 그렇지 그렇지. 네 내일은 이제 아나운서 컨텐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러면 방송 긴방한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지난번 니네 진도 때 니네 시청자 숫자 이길 자신 없다고 안 켰잖아. 감사합니다. 그때 많이 봐주셨죠. 나도 이제 감사합니다. 쉴 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그렇죠. 근데 약간 네. 최고는 그냥 방송에서 솔직한 게 최근 것 같아. 그냥 네. 솔직하게 나 요즘 방송이 좀 하기 싫어졌다. 방송이 재밌다. 그냥 솔직하게? 이게 계속 뭔가 척하고 연기하면 빡센 것 같아. 있는 그대로. 그런가? 근데 그거는 대표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겠지. 15년 된 최군이니까. 그치 이제 그치. 너랑 나는 다르긴 하지. 제가 막 개인 방송에서 아, 졸라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랑, 나랑.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만둬. 누가 하래. 그니까. 누가 하려? 그럴 수도 있지. 언해피다, 이러면서. 절대, 저는 아직 해피. 언제나 해피. 진짜, 개그우먼 같다. 아, 왜요? 그 유튜브 하는 미녀 개그우먼 같다. 아, 근데 너 되게 유튜브상이야. 그래요? 여러분 얼굴이 하는 행동이나 얼굴이 되게
그런 몰카 많이 하고 어. 여자애들인데 막 네. 재밌는 거 많이 하는 개그우먼들 있지. 네. 좀 그 상이야. 랄랄님. 랄랄이는 개그맨이 아니지. 랄랄. 아 랄랄님은 아니 BJ죠. 그래요. 좋아, 너 잘 될 거야. 어떤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표님? 조연아, 아니 너는 꼭 유튜브 해야 돼 나중에. 진짜요? 어, 너는 별풍도 뭐 별풍인데 네. 유튜브 쪽이 잘 어울려. 근데 저는 전에도 그 저 진짜 척척이 아니라 그 조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별풍에 대한 욕심은 솔직히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받으면 행복하고요. 지금 받는 정도만 좀 아프리카에서 입지 있는 좀 BJ 되고 싶어요.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입지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아프리카에서 입지는 뭐야? 풍이야. 아프리카 입지 풍이에요? 그래, 아프리카에서 뭐가 입지에서 망치부위 말고는 풍이지. 야, 저도 시청자 많이 봐봤자 별풍선 못 받으면 인정 못 받는 게 이 바닥이야. 조연아, 네. 총알을 모은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방송 열심히 해. 풍도 많이 받고 네. 단, 네가 그 풍을 왜 받는지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 그러면 넌 계속 할 수 있어. 너 같은 스타일이 그냥 목표도 없이 풍만 받다가 우울증 와가지고 어? 그만두거든. 진짜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네. 솔직히 이 돈 내가 다른 일에서도 벌 수 있지. 그리고 덜 본다고 해도 이 스트레스 없이 벌고 싶어.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넌 너무 찌들기 싫어. 뭐지? 주변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원래 만나도 인간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마음껏 갔다 올 수도 없고 난 이런 워라벨이라면 난 BJ 하고 싶지 않아. 분명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목표를 확실히 정해. 그 목표를 정하기 힘들면 나는 유튜브를 추천할 거야. 그럼 유튜브를 한다. 그냥 유튜브를 할 수 없단 말이야. BJ 조연 유튜브는 아무도 안 봐. 아프리카 BJ 조연과 별개로 유튜브 조연을 네가 매일 밤마다 상상하면서 잡아. 난 아직도 아프리카는 빡세거든. 그리고 아프리카에선 최고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죽었다 깨라도 나는 이제 김봉준 못 이겨. 근데 알아도 김봉준이 나보다 밑이었던 거? 그쵸. 내가 그 어떤 BJ들보다 위였었어. 근데 난 지금 아프리카 안에서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확 역전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난 이걸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봐. 단, 자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을 해.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뭔가 또 다른 거에 도전하는 상상. 내가 영어 공부를 왜 하는지 알아? 이거라도 안 하면 BJ 최군으로서 끝이거든, 내 인생은. 근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BJ로만 치면 난 순위가 솔직히 몇 등 딱 정해져 있잖아. 네. 이거는 나를 울어? 왜 울어? 너 혼낸 게 아닌데? 아니 혼내서 우는 게 아니라 저 말도 맞아. 태국 가서 술 먹방 하려고 영어 공부 맞아. 아니 그냥 딱 거기서 완전 꽂혔어요. 보여줘야 돼. 거기서 완전 꽂혔어요. 왜? 그 이제 아무런 목표 의식 없이 풍만 받는 방송하면 저는 진짜 방송 못 하고 같은 애들 오래 못해. 네. 못하겠어요. 너 같은 애들이 오래 못한다는 게 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며칠 널 보니까 넌 성향이 돈도 중요하긴 한데 뭔가 성취, 명예 이런 게 돈보다 앞서 있는 친구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막 한 달에 1억 벌면 당연히 돈이 명예를 벌어다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내가 처방을 내리는 건 이거야. 목표성을 갖고 있어. 언제라도 나는 계속 도전하고 지금 단계다. 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존나 우울할 거야. 내 인생 김조연, 너 김씨냐? 권이요. 권씨냐? 네. 권조연. 네. 권조연이냐? 권은솔이요. 어, 권은솔. 네. 내 권은솔의 삶은 BJ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존나 억울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지금 총알 모으는 거고, 네. 냉정하게 내가 지금 어딜 가서. 돈 벌어.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벌지. 그쵸. 너 어디 가서 천만 원 넘게 벌어? 못 벌죠? 못 벌어. 네. 절대 못 벌어. 네. 단, 그 돈을 명확하게 어떻게 모아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채널을 개설했을 때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뭐, 경험을 할 것인지 그걸 잘 세워. 그러면 지금의 너의 고난? 역경? 이런 게 약간은 좀 힘이 낼 거야. 맞아요. 얼마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연이가 약간 나랑 비슷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피식대학이나 아세요? 우리 개그맨 후배들은 엄청나잖아요. 네. 솔직히 방송국 뭐 아세요 여러분들? 네, 알아요. 그 친구들이 제 개그맨 한 명은 또 제자예요. 제자라고 표현한 거라고 후배? 근데 나보다 그렇게 어린 애들이 지금 몇 백만 유튜버고 엊그저께 백상 나가서 상도 받고 물론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솔직히
인간 최후람의 어떤 삶이 이 여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좀 우울한 것 같아. 그래서 난 분명히 또 맞아. 도전할 거고. 맞아. 그 도전이 누군가한테 비웃음을 사든 성공을 못하든 그건 상관없어. 도전은 자체로 빛나니까. 그러니까 너도 어떤 도전을 할지를 머릿속에 잘 하고 있어. 근데 우선 이번 연도는 안 돼. 이번 연도는 안 돼. 뭐가? 조연아. 이번 연도 아니 이번 연도는 무조건 아프리카에서 네가 네가 아프리카에서 뭔가 하고 다른 도전을 하는 것과 아 당연하죠. 어. 저 아직 다른 생각 없어요. 어 우선 네. 이번 연도는 네. 죽었다 깨나서 여기서 올인하고 진짜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고. 또 잘 되면 또 다른 도전인데 도전이라 쓰고 누군가 포기라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지? 맞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걸 누구는 아 회사 다니기 좆 같으니까 지가 못 견디니까 포기했네 이렇다고. 맞아요. 왜? 아니 그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지금 정말 근데 저는 지금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꽂혀가지고 우는 건데 전 지금 좋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체력적으로 당연히 안 힘들 수 없죠. 근데 목표의식이 있다는 게 방송하는데 진짜 큰 힘을 줘요. 저 그래서 그게 좋아요. 네가 지금 하는 모든 활동들이 아프리카 고장 뭐 몇백 명일 수도 있고 몇백 명도 많은 숫자지만 지금도 1,000명 뭐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 잘 트레이닝해서 네가 좀 더 큰 무대로 나갔을 때 분명히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랄라리가 처음부터 유튜브 했으니까 잘 됐겠니? 그쵸. 아프리카에서 수없이 합방을 하면서 쌓고 쌓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맞아요. 플랫폼은 나중에 가서 네가 결정하고 맞아요. 솔직히 나 지금이라도 아프리카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고 싶어. 근데 그럼 좆대잖아 누가 봐도. 자신이 없어. 아니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아프리카 그만두고 네. 지금 버는 것들과 이걸 다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리스크 크죠. 너무 갖고 계신 게 많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 준비. 그거를 최근에 대해서 이런 우리는 그런 크루잖아. 네. 되게 많은 걸 하잖아. 네.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네가 많이 좀 느껴봐. 이번에 아나운서 특집도 그렇고. 맞아요. 아나운서 했다가 양궁 했다가 갑자기 춤췄다가 계속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어. 대표님도 계시고 내가 뭐 나는 네가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는 거지. 나도 널 이용하는 거고. 아니 요새 대표님 일부러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더 그게 아닌데 일부러 너도 나 이용하고 나도 너 이용하고 비즈니스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부러 맞는데 야 서로 이용하는 거지. 좋게 말하면 윈윈이지.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정분 날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뭐 가족이요.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얼마예요? 아니 너는 안 울 줄 알았는데 너도 우는구나. 저요? 저 엄청 울어요. 저 개 울보예요. 저 개 울보예요. 저 안 운 지 몇 좀 되긴 했는데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겁나 울었어요. 너무 이거 인방을 제가 안 보다가 그냥 방송으로 인방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좀 네가 기죽는 일이 있어도 네 인생 자체를 기죽이지 마. 뭔지 알아? 그럼요. 나 아프리카도 있지만 아프리카 말고 내 인생도 있거든? 네. 뭐든지 너무 그거 하면은 어? 너 막말로 야 내가 가로수길에서 너 그냥 만났어. 네. 어 이쁘다 쉬워 안녕하세요 화면 보여주 오 올라올 거 아니야. 예쁘다 네. 예쁘다 네. 지금은 조연이니까 네. 조연이네 네. BJ네 이러고 있지. 네. 절대 달라. 너 권은솔 자체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 나는 BJ 최고는 뭐 이렇게 사는데 네. 최후람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도 존나 있거든. 진짜요? 응. 그 최후람으로는 뭘 하고 사세요 대표님? 나? 네. 끊임없이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지. 저도 건설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루에 유튜브를 많게는 막 200개 보는 게 네. 지금도 유튜브 보고 있었잖아. 네. 그 다양한 채널들을 봐봐. 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걸 해보고 관심이 있다 싶으면 한번 찾아가 봐. 찾아가 보거나 한번 알아보고. 하... 명강이다. 진짜 만철이는 일을 만철인 만철이들이에요. 그래 너를 잃어버리지 마. 진짜 널 잃어버리면 좋대. 그냥 BJ 조연으로만 살지. 네. 넌 그냥 네 인생 학고가 되는 거잖아. 근데 네 방송이 학고일 수 있는데 왜 네가 학고냐? 넌 학고가 아니야. 너는
너의 부모님의 존나 예쁜 자식이고 누군가한테 존나 멋있는 그거고 네 팬들한테 최고의 BJ고 근데 아프리카는 어쩔 수 없잖아. 데이터로 때려버리잖아. 맞아요. 몇 딸이 BJ, 뭐 학고 BJ, 마이너, 메이저.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 끝나누기에 여기 끝판왕이라고. 네. 심지어 수익도 머리 위에 뜨잖아. 네. 오늘 얼마 벌었는지 뜨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직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ENFP 특생각이 너무 많음. 너 ENFP야? 아닌데요? 나 저, INFP인데. 저 공능제인데요? INTP. 저 공감능력 제로. 공감능력? 네. 공감능력 아니야? 공감능력 제로. 공능제인데요. 어쨌든 음식이 맛없더라. 다 드셨잖아요. 억지로 드신 거예요? 원래 우리 돼지들은 김간에서 존나 맛있게 먹어. 어? 영원쌤 왜 안 오지? 5시인데? 또 지각이야? 또 지각? 이럴 줄 알았네. 6교시인데요? 원래 좀 시간 좀 걸려. 차 막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 꺼질까요? 아니면... 아니야, 선생님 오면 가. 어차피 CCTV 오는 거 보여. 어차피 너 방송하러 밑에 있잖아. 저 검은색. 아, 이거요? 감사합니다. 벌금 받자. 아니야, 오늘은 에이미쌤 아니에요. 어? 빨핑 뜬다. 왜 이러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허대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강 한번 잡으시죠. 됐다, 쇼핑이다. 여러분, Are you okay? 여러분, Are you okay? Are you okay? 오케이. 화재 좀 내릴까요? 아, 근데 어차피 그냥 갈 건데, 이제 좀 있으면. 선생님 모시면 가긴 갈 건데. 우니까 끊긴다고요? 그래, 인사하고 출발하자. 대표님도 좀 쉬시다가, 그 공부하셔야 되니까, 명강의도 들었고, 대표님한테 인사드리고 갈게요. 가자, 보라버니들아. 눈물 짜고 났어요? 나 와이파이 전화인데. 대표님 아니에요, 저 갈게요. 내가. 대표님 좀 쉬시다가 공부하시라고. 어차피 나 담배 피우는데 뭐. 나 지금 쉬는 거야. 그래요? 조연아. 네? 나는 방송이 켜져 있다고 못 쉬지 않아. 오빠 물어봐. 나 방송 켜져 있어도 존나 쉬어. 또 와이파이 잡을까요, 그냥?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와이파이 잡고 있어요. 뭔지 알지? 아, 저는 가슴이 이러면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잘못 누를까봐. 허씨. 왜냐면 옛날에는 방송 대기도 없었어. 아, 진짜요?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방 같은 거 하면은 미방이 한 50번 돼. 진짜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즐겨찾기를 삭제해. 진짜요? 왜냐면은 새로 킬 때마다 알람이 가니까 시청자들이 다 X같다. 아, 진짜? 뭔지 알지?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네는 막 이렇게 반복되면 어떻게 이러잖아. 네. 나는 뭐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다리면 돼. 아, 대표님이 그냥 이따가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이따가 하려고요. 이따가. 커피나 만들어봐. 커피요? 커피 어떻게 해요? 만들지 모르지. 믹스 커피요? 아니요. 위에 뽑는 거 있어요?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아이스? 너 같은 애는 멍청해서 못할 거야. 정답! 아니, 못 마-
너한테 못 맡기겠어. 아니 해볼게요. 솔직히 그 머신 그냥 그 내림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몰라서 초코몽이랑 하나 갖고 와. 초코해몽이요? 네. 아 양궁하러 간다 그랬지. 야 조현이 너 바쁘네. 아 얘 어쩌구나 48시간이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형들. 바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아. 아니 아까 언니와 방송 봤는데 무슨 지하에 무슨 연습실이 있대? 미쳤던데? 조현아. 네? 얘 언니와 집이래. 봤어? 네. 저희 집에서 진짜 가까워요. 그래? 네. 아니 이게 집이래. 네. 이 선생님들도 불렀대 얘가. 네. 뭐냐? 부자예요. 퇴출시키면 갑자기 막 검은색이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막 끌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연습실 미쳤어요. 연습실도 있고 농구대도 있고 집에 소뚜껑도 있고. 하긴 조그만 애가 그거 들고 다니더라. 뭐요? 좀 명품 들고 다니더라. 어? 그래요? 난 23살 때 명품 명품 갖고 싶어? 저요? 샤넬 일본 올라와봐. 월요일에 샤넬 준다께. 샤넬. 근데 그거 대표님 그냥 주시는 거 아니라면서요. 주는 거지. 아니 뭐 무슨 뭐 게임을 하신다고. 아니 이제 선물 7개니까 7개를 누가 뭘 가질 건지 게임을 아~ 해야지. 아 가질 수는 무조건 있는 거구나. 그럼 샤넬이 7개인데 뭐 네가 가방을 가질지 아~ 네가 지갑을 가질지 아 근데 립스틱을 가질지 그런 건가요? 그치. 대박. 대표님 인사한다. 어? 야. 모르는 모르는데. 여보세요? 예. Yeah. 여보세요? 아, 저 세콤입니다. S1이요? 네. 다 공이 세콤이? 세콤. 세콤? 네, 이거 여기 경비. 아, CCTV요? 네네, 거기 파미 앞에. 아, 네네. 아, 네, 선생님. 네. 아, 네, 안 그래도,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제가 인테리어 한다고 너무 정신없어서 내일 오후 4시까지 인테리어 그거 미팅하러 가는데요. 제가 이 번호 저장해갖고 내일 전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아, 페나페나 안녕하세요. 네. 닭콩이, 새콩이, 내콩이, 달콩이. 나 진짜 요즘에 잠을 못 자겠어. 아,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대표님? 전화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아 오늘 밤에도요? 아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시사 다큐 무슨 TV 프로그램 막 그거 알고 싶다 뭐 TV조선 MBN 채널A 뭐 어디 조선 기자 뭐 내 전 매니저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에휴 전화 좀 그만하세요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아프리카 쪽지까지 오더라 이제. 진짜요? 어 내가 연락 안 하니까. 아니 여러분들 전화하실 거면은 좀 낮에 이, 하시던가. 이 사람들이랑 무슨 관. 아니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밤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의 없다. 예? 근데 좀 빡세더라. 아 죄송해요. 아니야 오라버니들. 촉촉아 내일 인테리어 미팅할 때 CCTV도 전화해야 된다고 얘기해줘. 그게 아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유. 너는 저 BJ 친구 많아? BJ 친구요? 다 그 주벤터 애들 아니야? 어 그렇죠. 주벤터 애들 아니면은 주벤터 통해서 알게 된 BJ들. 어. 근데 이제 다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저기 수빙이는 남순이네 갔더라. 네 순이그룹 갔어요. 그리고 또 누구 어디 갔나? 그리고 뭐 그 채무 전 채무도 엄청 친하거든. 아니 나는 그 죽 중에 네가 제일 이쁘더라. 아 대표님 아 진짜 린스야 들었지? 너 나한테 안돼 린스야. 맨날 린스하고 막 둘 다 이군이면서 무슨 지네끼리 무슨 뭐 너는 안돼 이러고 둘 다 안되면서 뭘 정답 누가 보면 내가 1군인지 알겠어. 아. 맞네. 양궁 언제 가? 몇 시까지 가? 린스 그 상관없어요. 아무 때 나간대. 충전 잘하고 네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려고요. 요리는 린스 승이라고요. 근데 주배 아닌데 시즌 세들 아까 그러니까 연기부 중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다 못 봤어? 너 저기 뭐야 그날 봤지? 뭐요? 그 시조세 그 서해안 그 태안 앞바다. 에이, 그때 너 있었지?
그때 잠깐 들어갔는데 애들 볼룸 싸져가지고. 아니 너 나랑 있었지? 네. 너 나 봤지 그때 선생님 왔을 때. 선생님 왔을 때? 내가 거기 그 가짜 학교 특집 할 때. 네. 너 있었지? 네. 그때 여자애 하나 예쁜 애 하나 있었는데 얼굴 하얀애. 처음가 보죠. 아니 너 말고. 아 저 말고요? 걔 누구지 얼굴? 아 지안이. 지안이? 네 이지안. 얼굴 하얗고 이쁘네. 그래? 네 이지안. 겐방해요. 이름 좀 봐보자. 지안이야. 그 약간 당하는 역할을 했던 애.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 맞았던 애. 아 이 친구 아니고요. 지안. 이 예예예. 예? 예. 엄청 이뻐요.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인데? 얘 아니야, 얘 말고 당하던 애 있었어. 얘가 당하던데? 아, 혹시 지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영? 지영? 응. 지영? 네. 어, 얘, 얘. 얘, 아~ 얘 이쁘더라. 어, 진짜요? 응, 얘 뭐하노? 얘 겐방이요. 어, 왜 안 해? 크루 안 해? 크루요? 겐방이 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소통하고. 뭘 소통이야, 수염. 수금이지. 뭘 맨날 나 BJ들 물어보면, 무슨 방송이에요? 아, 저 먹방하고요, 소통해요. 지랄하네, 배고프니까 처먹으면서 수금한다 그래야지. 맨날 누가 보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건, 아, 저는 그냥 먹방하면서 수금해요. 무슨 먹방, 무슨 뭐, 씨부 쯔양처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달 음식 그 쪽 까쳐먹는 거 가지고, 먹방이랑 소통해요. 소통은 지랄하고 있네. 개소리하고 자빠지네. 별풍 안 쏘면 대답 안 해줄 겁니다. 뒤질라고, 그냥. 뭐라 해요. 노가리 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수금. 수금? 어. 음식 갈고 수금.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저도 다 가까워. 따지고 보면 나도 수금 방송이지. 아이, 어제 그래. 수금 야무지겠잖아. 해야죠, 그래도. 해야지 또. 와, 나 어제 7년 만에 바뀌었잖아. 뭐가요? 어? 아, 회장님! 와, 근데 미쳤다. 근데 나 만딸 잊지 가야 돼. 골명을하보니 만딸이요? 아니, 그냥 미션이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하나? 아, 진짜요? 만딸이 얘 몇 개예요? 아니, 그냥 회장 들어주신 거야. 아, 진짜. 그렇구나. 만딸이 뭘로? 가요 비키니, 가요 부장님 비키니요? 어? 아니야. 내가 찍을 수 있지, 만딸이는. 어떡해요? 비키니요? 어? 대표님 비키니? 아니, 그냥 레이저 BJ 피 한번 빨면 되지. 그게 빠르긴 하죠. 최근에 만딸이 찍으려면은 그게 빠르긴 하죠. 누구 하나 퇴출되거나 퇴출쇼 아니면은 콘텐츠 할 거면은 뭐 그래 우리 뭐 씨름대 같은 거 양궁대 만 명이 넘으려나 좀 빡세긴 할 텐데 하여튼 뭐 최종 모르겠다. 최종 이전에 최종 저번 달에 했을 때는 몇 달에 찍었어요 그때?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저번 최종 몇 명이었어? 7,000명? 와 6,000명? 7,000이었나? 몇 명이었어? 와 8,000까지 간 거 같은데 최종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8,000? 와 그러면 이번에 더 힘줘서 하면은 되겠다. 선생님 마틸다 선생님 아 잠시만요. 여기 아, 있어가지고 아, 들어가 제가 뺄게요. 들어왔는데 고민 상담 좀 하고 선생님 얼굴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미인이신데? 아 네, 감사합니다. 엄청 잘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맨날 미인이라고 하는 가라 진짜 미인이신데?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